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색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 또 탐색을 갑니다. 오늘은 계곡을 이제 중단하고 바다 쪽으로 해서 해석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거제 쪽으로 해서 그거 대교까지 한번 쭉 투어를 해서 영상을 한두 편씩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여태까지 제가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. 산으로 많이 다녔고 산청으로 호래 압록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너무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. 좀 해석 2주를 해서 당분간은 한번 또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바다 쪽에는 좀 소품 2주를 해서 장식장용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거제 쪽으로는 처음 나갑니다. 처음 나가니까 좀 많이들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한두점 모아놨던 것을 아침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, 그리고 9시에 출발해서 오후에 한두편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거는 꽃돌들을 하나하나 여태껏 모아놨던 거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색깔들 다 예쁘지 않습니까? 요놈은 산청 쪽인데 밑자리가 참 좋아요. 밑자리도 좋고 원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옷도 호피 옷을 잘 입었고요.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도형으로 아주 원을 잘 만들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색깔이 좋지 않습니까? 한번 봐보세요. 알겠습니다. 나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도형도 이런 정도만 나오면 수반석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. 또한 점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놈은 산청에서 가져온 건데 이 밑자루가 한번 봐보세요. 밑자루가 이렇게 좋습니다. 밑자루도 수모가 아주 잘 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밑자루는 이렇게 칼로 잘라놨어요. 한번 봐보세요. 이 정도면 뭐 밑자루는 A급. 일단 한번 요 수반에다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
일단 여기가 앞쪽입니다. 앞쪽인데 봉이 단봉형인데 너무 완벽하게 나왔어요.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이 홍석 계열인데 뭐 앞뒤로 하나도 죽은 데가 없어도 우리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. 일단 한번 얹어봤습니다. 한번 봉을 한번 보실까요? 하나도 좋은 데가 없습니다. 이렇게 완벽한 단봉입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. 요 부위만 조금, 을이 생겼어요. 나머지는 다 완벽합니다. 이게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. 이렇게 단봉으로 잘 나왔습니다. 일단은 물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. 홍석 계열인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뭐 앞뒤로 하나도 좋은 데가 없어요. 컬러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? 단봉이 이렇게 잘 나오기는 저도 처음입니다. 뭐 수반석으로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. 이 정도면. 아침에 여기까지 하고요. 거지 가서 오후에 또 한두 편 올리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휴일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